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지수가 40포인트 오르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줬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아침에도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것이 9월 고용 증가폭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좀 덜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또 실업률은 8월에 4.2%에서 4.1% 하락. 이번 주 국내 증시가 9월에 고용 서프라이즈 경과 또 FOMC의 의사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국 증시의 부양책 등 삼성전자의 8일 날의 잠정 실적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크겠죠.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츠러들었다가 미국 시장도 강화 상승하고 또 우리 시장도 그나마 방산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죠. 이런 것이 보면 또 종목들이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올라간 것이 현대로템 강하게 올라갔죠. 뭐 저희는 뭐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려울 때도 우린 계속해서 보유해서 수익을 냈고요. 한화 에어로 이렇게 LIG 넥스원 뭐 전부 다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팔은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사서 최근에도 사서 이제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결국 중동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방산주들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해서 납품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2차전지 역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커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한 상승을 오늘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 더이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국이 올해 수주가 91%를 컨테이너선 성과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금 조선주는 오늘 좀못 갔습니다.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못하고 막판에 끌어올리는 상황을 벌어졌지만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Q막스급 27만 1000 이방미터짜리 QC막스를 중국 후동중화가 싹쓸이했다는 뉴스 때문에 아마 조선주들이 좀못 가지 않았나. 그렇지만 뭐 3년간 우리나라가 이미 조선 건조 실적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선가에 유리한 수주를 받느냐 이런 것이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은 너무 기다려 보면 조선에도 다 올라왔죠. 아침에 떨어졌던 것을 시장 상승에 오히려 조선주들이 좀 대신 한화 엔진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그래도 추세를 돌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더 중동 리스크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란의 수장을 그죠 사령관을 사망했다는 소식에 또 보복 공격이 이어질 수 있어서 이것이 유가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유가 상승을 야기시킴으로써 시장을 어려운 국면이 이었던 것도 하나가 있고 조선주가 또그 파업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조선업계 후판 가격의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상승으로 해서 조선 업종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 업종들이 강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던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뭐쭉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철강 업체하고 그다음에 조선 업종하고 6개월마다 그 가격 선정을 하면서 가는 거라서 선가 올라가는 거로서 아마 그것이 그 너무 그죠? 후판 가격의 비중이 그렇게 거기서 아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가가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우리 조선주들도 아직은 뭐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더 가져가서 뉴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희석을 대신 아마 후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선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아마 희석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자,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을 줘서 좀더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희망의 회로가 났죠. 쓰리 바닥을 가는 거는 둘째치고 간에 추세를 전환하면서 가고요. 그쵸? 추세를 전환하면서 가고 저점은 높여가면서 가니까 삼각수렴으로 대칭형 삼각수렴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저 다시 내려왔는데요. 추세가 살아라고 가다가 무너졌지만 어쨌든 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 대세 상승장이 지금 제가 2월 달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어서 무너지진 않고 정별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주식은 언제나 정별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좀더 지켜보는 추세를 보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시장이 좀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리가 우려보다는 상승으로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 국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보면 결과가 나오지. 가장 이제 어려운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콜 테스트 통과도 지금 문제가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그 개발이 돼서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HBM 하나 생산하는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8.8시간이 걸리는데 하이닉스는 1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이닉스는 강하게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뭐 삼성전자를 그죠? 사지는 않고요. 뭐다 부품주를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문제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또다시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8일 날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구독, 저의 사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공부는 더큰 수익으로 보장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